국가대표급 섹시 배우 클라라 조여정 씨가 만났습니다. 섹시함 뿐만 아니라 여지없이 망가지는 파격적인 연기 변신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여기저기 터지는 코믹 장면에 제작 현장에서도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섹시 코미디 컨셉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여성 관객들보다 남성 관객들의 호응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영화는 봐봐야 알겠죠? 영화 워킹걸 만나보시죠. 이래봬도 나 마케팅 전문가야. 오늘 꿀 많이 넣어? 꿀키퍼거든요. 남편과의 섹스보다는 업무 성과가 좋을 때 쾌감을 느끼는 워커홀릭 보희. 가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딸은 학교에서 뭘 하는지, 엄마로서는 빵점. 몇 번?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마는데요. 나쁜 일은 한 번에 온다고 했나요? 남편의 이별 통보까지 덮쳐서 옵니다. 섹스샵 오너이자 엔조의 전도사 난희. 미안해요. 사람이랑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섹스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박학다식한데 정작 본인의 섹스샵은 망하기 일보 직전. 보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끌고 가고 게다가 코미디여서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겁이 좀 났는데 너무 재밌다는 건 당연하고 이걸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보이를 걱정이 많았는데 사실 정범식 감독님하고 그전부터 기담이란 작품을 보면서 작업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을 믿고 네, 코미디라는 장르에 제가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감독님이 저를 염두하고 캐릭터를 만드셨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처음 등장부터 이제 레깅스를 입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러면서 캐릭터 성격도 저와 좀 흡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약간 쾌활하고 자유의 영혼을 가진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저와 흡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재밌게 읽었어요. 이번 달 가게는 뒀는데 내가 투자할게. 섹시하지만 실체는 허당인 그녀들의 은밀한 동업이 시작됩니다. 백사장님도 한번 테스트해보시죠. 어, 형, 코피! 아직 힘이 없어서 그래요. 좋아! 와이프가 기구를 쓴다. 기술자야? 아니다. 영화 워킹걸 2015년 1월 개봉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편하게! 편하게 대놓고 저희 영화 보시면서 웃으세요. 네, 기대해 주세요. 두 여배우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누리꾼들의 반응, 기대감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가폰을 잡은 정범식 감독에 대해서는 비난의 여론이 거센데요. 관객 몰이를 위해서 영화 속 실제 스토리보다 과하게 자극적으로 홍보했다는 평입니다. 그래도 어쩌면 조심스러울 소재에 대해서 편안하면서도 또 코믹스럽게 풀었다는 점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어른들을 위한 영화 워킹걸로 직장 스트레스, 주부 스트레스 모두 날려버리시고 활기찬 새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산책이었습니다.